네, 오늘 뭐 양시장에서 그래도 상승 종목이 많은 시장이긴 한데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 뜨겁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소폭도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도 사실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눈에 띄는 쪽이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쪽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빠진 상황, 즉 저렴하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다시 나왔던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애플과 관련 이슈도 LG전자에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이제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과 협업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서 좀 긍정적인데 처음에는 단순히 가설의 일부 다설에 불과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스토리가 딱딱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보다는 이제 자체 생산의 QLED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에 양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 라인으로는 삼성이 양산하려는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서 이제 LG 쪽으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일부 물량을 위탁 생산을 맡길 거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삼성과 LG는 OLED 분야에서는 엄청 앙숙이었습니다. 둘이 엄청나게 치고받았고 한 3년 전만 해도 그 이제 행사장 내에서도 이제 분란이 있을 경우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랬어요.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종 부회장의 좀어 이제 투옥 이후에는 조금 이제 휴전을 해서 있다가 이제 최근에 또 협업설이 굉장히 나오고 스토리도 어느 정도 딱딱 맞아가는 입장과 함께 이제 삼성의 OLED 위탁 생산을 받을 경우에 단기간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하락세로 드러냈던 부분이 이제 LCD 분야였었는데 LCD 고점을 향해 갔었을 때도 이제 LCD 패널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가 훅 떨어지면 D램이랑 비슷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고점을 찍었던 게 D램 가격이 굉장히 좋았었던 고점이 찍었는데 지금 현재가 좋았다가 안 좋아짐으로써 좀 주가가 17,000원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어느 정도 LCD 가격이 안정세를 접어드는 상황에서 OLED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그래도 저점에서 많이 한2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LCD 가격이 안정됐다라는 게 어느 정도 하락세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와 함께 남은 수주 잔고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기술 분석도 좀 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뭐 기관의 수급도 좀 양호해 보이고요. 외국인도 나쁘지 않네요. 네.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보통 첫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 현물을 순수하게 매수를 한 거일 수도 있고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의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공매도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인데 예를 들어 당연히 공매도 대차 잔고를 쇼커버링 즉 연말에는 보통 쇼커버링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네. 추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쇼커버 일정이 빠르게 당겨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강한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어느 정도 2만 3천 원 정도 라인이 단기 저항선인데 여기가 돌파될 경우에는 한 2만 8천 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쇼커버가 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줄 수 있는 강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